안녕하세요. 무엇이 좀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중도절단 회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도절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제 영어로는 뭐 센서링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뭐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종속변수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라고 한다면은 어떤 뭐 관측기간이 끝나가지고 뭐 관측기간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생존자료가 이제 대표적인 뭐 예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도절단 회귀 모형을 오늘은 이제 M+ 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도출해 보겠는가. 자, 여기 같은 경우 다 똑같습니다. 이제 유즈 베리얼 스페이스까지는 다 똑같은데 센서드라는 이제 이런 옵션을 또 넣어줍니다. 센서드에서 어떤 종속변수의 괄호하고 b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널리시스에서는 에스티메이터를 MLR, 뭐 최대우도 추정법이죠. MLR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회귀 모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뭐 앞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죠. 쭉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 통계. 자, 기술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근데 여기 멋있다. 센서스 리밋의 어떤 뭐 서머리, 요약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델 핏. 자, 어떤 뭐 기본적인 어떤 뭐 적합도 정보. 적합도 정보는 뭐 그 일반적인 리그레션, 선형회귀 분석의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뭐 어떻게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네요. 그냥 이렇게 로그도랑 뭐 그러니까 정보 기준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모델 리절트가 중요하죠. 모델 리절트가 중요한데 무엇이다?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과는 이제 센서드 리그레션 또 이렇게 추정치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동일하게 회귀 분석표가 나타난다. 자, 어찌됐든 간에 무엇이다? 어떤 종속변수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 이제 이렇게 무엇이다? 센서링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